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아무 말 없이 그냥 되게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아이스크림 케이크 특별해질 오늘에 어울리는 맛으로. 나도 같은 그룹인 양. 민지한테 나 보고 있어. 애들 숨 못 쉰다, 숨 못 쉬어. 오늘 하루 먹으면 어때? 스트레스 받지 말란 소리 나는. 그러니까 원래 이 나이에는 그래. 어쩔 수 없어. 선배님, 언니, 아, 언니라고 부르고 싶네요. 저는 왜 그래? 안 떠나도 돼요. 아, 1인 1인 사도 먹지 않아요. 오, 태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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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와도 아, 나와도 돼요? 예, 왜 나 나오면 안 되니? 왜 나 나오면 안 되니? 내 얼굴 왜 안 되니? 저 연예인 만났어요. 아, 진짜. 떨려, 깜짝이야. 아유, 이쁜이들. 어, 저 연예인 만났어요. 태연 씨 팬이라고. 네, 되게. 그래요? 네, 너무 귀엽고 예쁘시고. 그걸 신영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신영 언니 라디오에 태연 선배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이대도 된다고. 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파인. 네네. 뮤비 보고 울 뻔했다고. 꼭 좀 잘해달라고. 이야, 이야. 서연아, 언니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왜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자꾸 전해달라는 거야, 자꾸. 바로 연락하면 될 것을.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랬대요. 아, 참. 예, 예. 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좀 더 들이대도 돼. 아, 좀 더 들이대렴. 예. 파인 CD도 받았습니다. 아, 받았지롱. 제가 얻어냈습니다. 너무 좋죠, 노래? 히히. 제 자리를 이동해서 태연 선배님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 혹시 악수 한 번만 해가지고 악수하고 팬입니다 하니까 태연 선배님이 파이팅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예뻤어요. 진짜 너무 대박이었어요. 대박. 엉긴고리 올라왔는데 오른쪽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진짜 신경이 거기에 계속 막 가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보고 싶고 계속 이렇게 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보고 싶고 계속 이렇게 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신경이 가. 악수를 선물했습니다. 헐. 최성가요. 손 씻지 마요, 언니. 내 거. 요즘 내 일상에 매일을 설레게 하는 스타. 제가 요즘에 태연 선배님이랑 같이 활동을 붙였어요. 네. 근데 노래 전곡을 요즘 맨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너무 만날 때마다 설레가지고 인사 굉장히 열심히 잘해주나요, 태연 씨가? 너무 잘해주세요. 네. 막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저희한테 막 밥 잘 챙겨 먹고요, 열심히 해요. 저도 CD 갖다 드릴게요 했는데 멘트 써주셨는데 진짜 막 저희 아끼는 애기들 이러면서 멘트 써주시고. 네. 태연 씨도 이제 어엿한 선배가 되셨습니다. 네. 태연 선배님 무대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또 롤모델로 소녀시대 선배님들을 많이 이렇게 손꼽았었는데 소녀시대 선배님들 무대를 이렇게 리허설도 보고 실제로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 라이브도 엄청 잘하시고요. 너무너무 친절하시고요. 너무너무 예쁘시고요. 너무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유명인 중 누구로 태어나고 싶나요? 태연 선배님. 완전 팬이거든요, 지금. 저 있어 너무 좋아해요. 여성분이 여성을 좋아한다는 건 진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씨도 너무 예쁘시고. 마음씨도 이쁘시고, 거기에 노래까지 또 잘하시니까. 거기에 또 반한 것 같네. 네. 태연 선배님 노래 들었지? 태연 선배님 노래 나오자마자 들었어요. 항상 수록곡까지 다 듣고 있어요.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저번 앨범 것도 진짜 엄청 잘 들었는데 또 앨범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롤모델은 소녀시대 태연 선배님이신데요. 아, 역시 태연이 많아요. 네, 제가 오늘 리패키지 앨범도 12시에 나오셔가지고 네. 노래 들었었는데 너무 좋아서 너무 잘하죠. 네, 맞아요. 사랑합니다. 내 맘속 선명했던 사랑이 희미해지는 컬러 유인은 쉬
아쉬워 이 밤을 보내 그대는 방법 그대의 흔적이 아플까 이러잖아 내 옷만이고 나도 속삭여 태연 선배님 네. 노래신데 또 28일인가 앨범 나오신다고 했는데 저희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선배님 가장 핫하고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무대를 보고 나와 이랬을 때도 오 멋있다 아니면 오 예쁘다 했던 태연 선배님 아 파인 제가 목이 not fine 죄송해요. 그 파인 무대 봤을 때 제가 그 무대를 보고 숙소에 와서까지 그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그죠. 너무 멋있다. 저는 진짜 너무 역시 태연 선배님. 와. 마이 러브 태연 선배님. 태연 선배님. 너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녀시대 선배님도 팬이었거든요. 네. 너무 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말하고 싶어요? 네. 듣고 싶어요? 네. 사랑합니다. 태연 선배님 팬입니다. 셀카도 찍었다고요. 저 탱파가 많아요. 나도 탱파, 너도 탱파, 다들 탱파. 그 아래서 나야야야야야 꿈꾸듯이 파야야야야야 My love is so good. 진짜로 표현을 한다면 타이틀곡 얘기하는 거죠? 아 예. 아 김태현 대박. 야 그렇죠.